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PHP를 동작시켜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샘플이라는 여기에다가 저는 new 파일을 해서 index.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선 PHP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echo hello world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php 그리고 index.php 하면 당연히 hello world가 출력이 될 건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PHP는 웹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웹에서 보여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run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Starting Apache HTTP Serving이라고 나옵니다. 즉, 웹서버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index.php라고 하는 저 파일이 여기에 표시된 이 주소를 통해서 서비스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저 주소를 카피해서 제가 이 주소를 카피 다음에 새 창을 열고서 여기에다가 저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소는 여러분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셔도 접속할 수 있는,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퍼블릭한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새로운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우지 않고 Preview라는 것을 클릭해서 Preview Running Application, 즉 여기 있는 index.php라는 저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 Cloud9이라는 개발 환경 안에 내장되어 있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저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loud9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도 내장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자, 클라우드9의 문서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시면 여기 잘 뒤져보시면 MySQL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Setting up MySQL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쭉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잘 적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MySQL-CTL start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MySQL을 실행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MySQL을 처음 실행시킨다면 MySQL을 생성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는 것이고, 이미 생성이 되어 있다면 뭐 다시 설치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이 MySQL에 접속하고 싶을 때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MySQL-CTL-CLI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MySQL 모니터로 접속을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create database o2 이렇게 하면 o2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use o2에서 OpenTutorials의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create 문을 실행을 시켜서 이 topic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엔터. 다음에 글을 하나만 샘플로 넣어보죠. insert into 토픽의 타이틀 디스크립션 오쏘 이 순서로 값을 넣는데, 첫 번째는 웹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웹앱 이즈 블라블라, 세 번째는 이고잉. 그리고 엔터를 치면 행이 하나가 추가가 됐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접속을 한번 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번 꺼내오는 것까지만 해봅시다. 자, 우선 MySQL i connect를 통해서 접속을 해야죠. localhost, 그 다음에는
루트,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9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때 패스워드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바꾸시면 되겠고, 또는 뭐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하지 않게 하면 뭐 보안상의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적당하게 잘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자, 데이터베이스는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커넥션을 얻고요. 그리고 SQL문을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select from topic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mysql i underbar query sql을 해서 SQL문을 실행을 시킨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고 그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을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 터미널에서 직접 실행하는 게 더 편하죠. php index.php라고 했을 때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뜬 이유는 mysql i 쿼리에서 첫 번째 인자로 커넥션을 줘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자, 실행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num rows가 1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죠. mysql i patch asoc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던 정보가 화면에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바디를 한 다음에 그리고 h1에는 자, 우리 보안 같은 거는 좀 무시하고 지금 진행을 할게요.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정보를 row라고 하는 변수에 다시 담았고요. 그 row라고 하는 변수의 title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고 그 다음에는 row의 description이라는 정보를 이렇게 출력한 다음에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잘 되네요. 자, 그럼 preview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띄워봤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web application이라고 이렇게 된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여기 있는 페이지는 우리가 클라우드9에서 세팅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PHP에 대한 얘기였어요.